나의 반석이세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네 찬양하리 주님 앞에 우리 손 높이고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성이 지혜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을 잃게 하지 마시고 치료 중에 계시는 통증을 비롯한 병중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았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당부한 말씀, 경계의 말씀이라고 하였던 말씀이 오늘 1절에서 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 바로 전 앞책에 있는 신명기 34장 마지막 구절에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후계자로 삼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우리 선교사를 도와주는 현지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지인이 없으면 선교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현지인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에게 성패를 좌우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선교사에게 목표가 또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현지 후계자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 후계자로 하여금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하는 것이 선교사역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현지의 제자를 키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 제자로 또 예수의 제자로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애정이 들어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뿐인가요? 많이 돈도 들어가지 재정도 들어가야 되고 지속적인 후원을 해줘야 되고 지속적인 훈련과 기도를 해주어야만이 그 현지인이 잘할 수가 있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용기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서도 이 여호수아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은 예라고 대답하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죠. 우리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이곳에 단기 선교로 왔든 또 아니면은 기업인으로 왔든 나름대로 IT라는 것 특별한 곳에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자체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응답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대답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대답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 무시해버린다면은 그리고 자기 삶을 산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단기 선교로 와서 열심히 봉사하며 돌아가는 단기 선교 팀들도 있고 또 IT인들과 함께 뒹굴면서 이곳에서 사업하며 기업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예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한 보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충만 교통하시니 주님의 부르심에 사명받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계실지어다. 아멘.